오늘은 그 어제에 이어서 그간 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여전히 좀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도쿄 전력이 알프스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들을 제거하고 삼중수소는 희석해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 알프스는 삼중수소 외에 탄소 14도 거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. 이 부분 그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그 알프스 설비가 탄소 14를 거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그 팩트로 확인이 된 내용이고요. 실제 그 중요한 것은 그 오염수에 남아있는 그 탄소 14가 과연 위험 요인이냐 이 부분이 이제 국민 안전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.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 탄소 14의 그 배출 기준이 현재 리터당 약 2,100크렐입니다. 이에 반해서 그 희석전 오염수에서 실제 검출되는 탄소 14의 양은 리터당 최대값이 한 215, 평균적으로는 한 32베크렐 수준입니다. 따라서 또 해수 희석을 거친 후에는 농도가 더 훨씬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또 어민들께서 이 탄소 14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.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는 그 현재 70% 정도가 그 방출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 아니냐. 지금 이 부분의 그 지적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위험성을 좀 강조하시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. 과거에 그 일부 핵종이 배출 기준을 초과해 검출이 됐고, 현재 보관 중인 그 오염수의 상당량이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팩트이고요. 그렇지만, 모든 오염수는 그 방류 전에 반드시 그 K4 탱크에서 균질화 및 측정 단계를 거치게 되고 또 배출 기준을 초과한 오염수는 다시 알프스로 돌아가서 재정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. 그 이러한 측정과 재정화 과정은 배출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방출 설비의 설계상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될 일은 없는 것으로 현재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. 그 끝으로 현재 지금은 우리 정부의 그 자체적인 그 검토 보고서는 언제쯤 나오는지 아마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.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 시기를 그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. 검토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그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.